이거는 저도 진짜 궁금해요. 꿈. 누구나 자면서 한 번쯤 다 꿈을 꿔봤을 건데, 뭐 예를 들면 로또를 당첨됐다는 사람은 뭐 꿈을 대부분 막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저희한테 알려주실 게 진짜로 이런 꿈을 꾸면은 대박 났다, 대박 나기 전 꾸는 꿈, 뭐 이거 꾸면 로또 사라 하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돈 받고 해줘야 되는 얘긴데.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박 나는 꿈에 대해서, 정말 로또 맞는 꿈, 횡재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은 우리가 잠을 자야지만 꿀 수 있어요. 간혹 꿈을 단 한 번도 꾸지 않았다는 분들, 그것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꿈은 뭐 아주 짙게 꾸건 약하게 꾸건 꿈은 반드시 꾸게 되는데, 이제 이 꿈들을 어떤 분들은 잠을 자고 이러는데 찌뿌둥해, 뭔가 찝찝해, 이런 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뭔가 막 설레고 좋은 꿈일 것 같고,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석을 한다면 꿈이란 거는 그냥 스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메시지가 다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런 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저도 또 원하는 대박 꿈은 어떤 것이냐. 대박을 가져다 주는 꿈들은 대표적으로 뭐 여러 동물들도 있고 뭐 현상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물꿈, 불꿈, 돼지 꿈, 조상 꿈, 그 다음에 시신 꿈. 시신, 죽은 시체. 무섭죠? 이 다섯 가지가 대박을 가져다 주고 정말 횡재를 가져다 주는 꿈인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제가 이제 들여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용 꿈도 있지 않나요? 하세요. 용 꿈도 굉장히 용이 승천하는 꿈. 똥 꿈도. 근데 이제 이런 꿈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진짜 로또 맞는 꿈. 대박. 여긴 조금 못 미치고 의미는 길몽이지만, 용꿈 같은 경우에는 잉태 아니면 승진 이런 쪽으로 길몽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꿈, 로또꿈, 횡재꿈은 첫 번째 물꿈. 어떤 형국의 물이냐. 흔히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면 맑은 물, 막 큰 바다, 폭포수 이런 것들을 딱 떠올리신단 말이지. 물론 이렇게 깨끗한 물이나 막 폭포수 바닷물을 보는 것도 좋은 꿈 길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이 나려면 어떤 물일 것 같아요? 제가 맞춰볼게요. 네. 흙탕물이 아니라 좀 맑은 물. 맑은 물? 응. 좀 맑은 물이 좀 가득 차 있는 거? 말씀하신 맑은 물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난관들이 풀리는 거, 근심이 해소되는 거, 네. 이런 쪽에 우리가 길몽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대박 꿈의 물은 여름철에 장마 가지고 홍수가 나면 막 누런 황토물이 막 밀려오잖아요. 이게 대박 꿈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막 황토물이죠.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야. 우리 집으로 또는 나한테. 내가 거기에 막 휩쓸릴 정도로. 이런 꿈들은 진짜로 대박 꿈이다. 횡재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꿈을 꾸고 나시면 정말 막혔던 것도 술술 풀릴 뿐더러 정말 이 황토물이 나를 집어삼키듯이, 꿈은 정말 무섭겠지만 현실은 정말 대박을 가져다 주는 좋은 꿈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불꿈. 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이 여러 가지 불의 형상 중에서 대박을 가져다 주는 불은 뭘까? 정답. 집이 불에 활활 타는 거. 내가 그럴까 그랬지. 일반 분들도 그러세요. 활활 타는 뭐 장작불이고 뭐고 막 빨간 불. 근데 이런 것 또한 길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대박을 가져다 주는 불꿈은 화산이 폭발하는 거. 막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냥 이글이글. 막 용암이 막 터져서 막 흐르는 거야. 이런 꿈이 정말 대박 나는 불꿈입니다. 막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용암이 막 끓어서 막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거나.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글이글 막 태양 있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너무 뜨거운데 이게 막 내 품에 쑥 들어오는 거야. 꿈속에서도. 이런 꿈들은 야,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로또를 사시거나 큰 그림을 그리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돼지 꿈이죠. 우리가 꿈에서 돼지를 보면 무조건 길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맞고. 근데 이제 이 돼지도 일반 평범한 돼지는 아니겠죠. 어떤 돼지냐. 산돼지. 멧돼지. 아주 집채만한 아주 큰 산돼지가 내 꿈속으로 품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저한테 들어와요?
막 달려드는 거지. 막 위협적으로 나한테 달려드는 거지. 이런 꿈은 따봉입니다. 정말 따봉이죠. 우리가 저돌적이야.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저돌적이라는 무섭게 막 거칠게. 그래서 이 저돌적이라는 저자가 돼지 저자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십체 많은 산돼지, 멧돼지가 나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는 정말 현재 꿈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산돼지가 나왔어. 꿈에서. 근데 나한테 안 달려들고 멀리서 나를 쳐다보다 그냥 가. 그거는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꼭 보였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와의 연관성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이 멧돼지가 나타났다면 나한테 달려들어야 돼. 선생님 그러면은 멧돼지가 저기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멧돼지가 안 달려드니까 내가 달려들어서 내가 갖다 가는 거야. 그렇게라도 붙으면 좋은데 꿈에서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야. 나는 가고 싶은데 내가 안 가. 말을 하고 싶은데도 우리가 꿈에서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꿈 또한 앞으로 일어날 예지몽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게 꿈이에요. 다음에 조상 꿈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그런 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길몽이냐 흉몽이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조상이 나타나면 다 좋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길몽일 수도 흉몽일 수도 이렇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났는데 형색이 남루에 막 초라하고 또 막 그 갈라지는 길 사거리 오거리 막 이런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헤매시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다. 이거는 느낌대로 안 좋은 거예요. 막 지쳐 계시고 굶주려 계시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예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은 꿈이고 반대로 조상님이 아주 의복이 고급지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되게 그다음에 막 풍류를 울리면서 막 잔치를 벌리고 계신 거야. 자손들하고 막 즐기면서 계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꿈이다. 대박 꿈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시체 꿈. 시체 하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꿈에서 시체를 보는 거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꾸고 나도 굉장히 이 꿈의 의미를 모르면 무서우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꿈에서 시체를 보는 거는 대박 꿈이다. 시체를 봤는데 시체에서 벌레들이 막 기어나와. 정말 좋은 꿈입니다. 정말 막 이렇게 굉장히 꺼림칙할 것 같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고 대박의 징조니까 꿈을 꾸시고 나면 막 침을 뱉는다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꿈에서 자꾸 내가 조금 생소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 이 시체를 봤는데 피를 너무 흘리고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벌레가 막 나오고 피가 묻어 있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고 또 내가 시신을 만지고 있어. 또 잘 묻어주고 있어. 또는 업고 가 시신을. 이 꿈도 정말 아주 대박 중에 대박 꿈이에요. 꿈에서 전쟁터에 내가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에 막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막 사방에. 이런 꿈 또한 정말 대박 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생님 오늘 되게 진짜 대박 정보를 주셨잖아요. 이 대박 정보를 듣고 선생님 말을 듣고 로또를 사서 당첨되신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 선생님한테 몇 프로 받고 싶으세요? 과연 찾아오실까? 찾아와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찾아와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정말 그 소식이라도 전해주세요. 영상에 댓글로.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 밤에 이 영상 보신 분들 단잠 주무시면서 대박 꿈 꾸세요. 제발. 그래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